오늘은 조금 특별하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유럽의 친환경 건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에너지 안보는 친환경 건축을 가속화하는 계기입니다. 전쟁 이후 러시아에서 유럽으로 공급되던 천연가스가 급감하여 유럽은 에너지 위기를 직면했습니다. 유럽에서는 원래 러시아산 가스 의존도가 매우 높았는데 전쟁으로 가스 공급이 줄고 가격이 급등했습니다. 이에 따라 건축물의 난방 방식을 전면 재검토할 필요가 생겼고 결국 에너지 효율화와 재생에너지 활용이 건설업계에서 핵심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유럽 건물은 전체 에너지 소비량의 약 40%를 차지합니다. 전쟁으로 인한 공급 불안정과 비용 상승을 계기로 새롭고 지속가능한 에너지 수단이 절실해졌습니다. 화석연료 의존에서 벗어나려는 유럽의 적극적인 움직임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가스 비용이 급등하면서 유럽 각국은 노후 건물에 대한 대대적인 리노베이션에 착수했습니다. 특히 단열과 창호 개선 등을 통해 난방에너지를 줄임으로써 가계나 기업이 부담하는 연료비를 절감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합니다. 일부 국가는 2030년까지 에너지 성능이 가장 낮은 건물 16%를 개보수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건물주 입장에서는 단열 수준이 높아지면 즉 단열이 곧 비용 절감과 직결되기 때문에 단열 공사는 경제적, 환경적 관점 모두에서 큰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전쟁으로 큰 피해를 본 우크라이나에서 이루어질 재건 사업 또한 유럽의 친환경 건축 원칙을 적용하여 진행하려는 계획이 있습니다. 단순 복구가 아니라 높은 단열 기준, 재생에너지 보급, 지속가능 자재 사용 등을 통해 더 나은 재건을 실천하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바와 같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위기와 자재 공급망 문제는 결국 유럽 건축계의 지속가능한 건축이라는 중대한 화두를 재점검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유럽은 이를 계기로 탄소 중립과 에너지 안보의 목표를 동시에 추구하며 건축 환경 전반의 기준을 한 단계 높이는 노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이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다음 영상으로 다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